싱싱하게 살아있다. 소라 아, 그래 간판 한번 찍어보자. 그래 뭐 있어. 아 이거 뭘 아시는 분이다 우리 어머님이. 여기는 간판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민수 상해를 찍어야 돼. 가자미하고 서대 남악서 이거는 조기 요거는 꽃도 아 꽃도 요거는 가자미 아 이거 가자미 꽃도
그럼 할아버지 한번 보이죠. 오, 그럼 움직인다. 끊어. 안녕, 할아버지 보고 안녕, 할아버지 보고 안녕. 안녕. 끊어. 웃어봐. 웃어. 아, 여기 보고. 여기 보고, 할아버지 보고, 아. 이제 적응이 됐네. 적응이 됐어, 이제, 우리 건우가. 건우, 할배 해봐. 완전 전세 냈네, 전세. 누구 세 명이 전세 냈어? 어? 그럼 포즈. 할아버지 해봐.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해봐.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찍어. 너무 천천히 달려나 봐. 재밌는데. 너 재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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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다 했어? 재미있었어요. 어, 절이 나와. 들어가자. 그래. 요즘 차 때문에 가서 그래. 가야 돼. 차 층간 물도 없으면 하여노 가서 먹지 뭐.
먹고. 아유 뭐 집에 가서 먹든지 뭐. 하연옥 가서. 하연옥 가든지. 모양이 미역이 아닌데. 아, 저거는 그거 아닌데 미역은 아니다. 사진 찍어준다고 해. 너무 해선 안 하고 그냥 이거 봐가지고 사람만 하는 이게 아마 생기고 공사기간 말이야 다리가 이게 타이타닉이 해야 되는데 안 하지 그래도 아니 이거 올라왔단 말이지 어? 요래요래요래 환경이 여기서 시원해 보이네. 타, 바로 타. 시원한데? 어이야야. 뭐야? 있네, 위에 시래기 다. 시원하다. 우리 놀랬다니까. 벽에 다 있는. 카마다 에어컨 타고 있어가지고. 전화기도 있고, 소방. 그때 우리 타지만 물이 새는만은. 물이 왜? 비었어요? 에어컨에서. 아, 떨어졌어? 에어컨 전화기, 소화기 다 있네. 긴급 전화기. 전화기 어디 있어요? 뭐예요? 다 있네. 있을 거 없을 거 다 있어요. 올라가면 뷰도 괜찮아질 거니까. 아, 내려. 이게 해줘? 잡지처럼.
저기 깜빡해요, 저. 지금 잡채처럼. 저 사탕 한 개 있습니다. 그 아니 잡채처럼 그래. 응, 잡채도 전자레인지 떼고 문다 넣어놨거든. 근데 향이 이런 이런 게 좀. 지금 공원도 저 가봤어요? 어디? 저기 내 손가락으로 손가락. 아 여기 밑에 안 내려가 봤어요, 근데는. 근데 여친을 한번 데려와요. 요거 한번 태워줘. 그 숙모원에 방 잡아줄게. 숙모원? 그 사천 숙모원이에요. 숙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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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또 어디야? 손 들어오네? 거기 뭐가 있어? 각산이. 그 편백나무 있잖아. 그 좋다. 아 편백나무서 그런 괜찮이야? 아, 산림욕장. 어디? 아 저기? 아 저 케이블카 타고 정상에 가면 보인다. 아, 저 반대편 쪽에 있는 거. 어, 산림욕장물에서 케이블카 탄 데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 아. 걸어서 한 20분만 하면 된다. 이제 펜션처럼? 괜찮아, 가봐서. 산림욕장. 엄마 다음 주 갈게다, 엄마 친구랑. 아, 그럼 산림욕장 걷는 건가? 아니면 펜션까지 거기서? 펜션 있어. 아, 그럼 엄마가 다음 주 갈 때 펜션까지? 1박. 엄마 친구 한갑이라고. 저도. 오, 이 뒤로 가요. 어디서 사진 찍었었는데? 저기가 늑도 아이가. 저거 늑. 저런 식으로 사진 돼 있었다는 거냐. 저 다리가 창성교. 각성. 각산. 뭘 거서 정상 좀 보고 있어. 우리 대관람차 타고 있어 지금. 내려왔대? 어디 또 타고 싶은 거 아이가? 내려왔대? 기다려. 각산에 경치 안 좋나 거기 정말. 올라가면 좋은데 정말. 올라 귀찮아 보자. 걸어가야지 힘들라나. 그냥 그냥 하는 소리 없고 나가봐라. 그 전망 좋다. 택거 있는 데까지 나갔다가 좀 보고 내려와. 네. 어. 어그 누구 전화 오면은 출발하려고 내려온다 하면은. 내가 불러가. 어, 아, 그래? 우리 어머니가 눈을 긁었어. 돌발 행동. 무서워. 그래. 여기도 저기도 사진 많이 찍는. 아유, 저를 많이 담기네. 유채밭이 많네 보니까, 내려다 보니까. 안에서 때는 안 보였는데. 괜찮네. 저 한국도 이렇게. 저기도 주차장이 있네. 저기는 낚시터 거야 아마 사람. 아, 그러니까 절로 저기 주차장 가도 우리는 일부러 저 밑에 굴다리로 해서 저기 주차하는 거잖아. 저기 낚시하러도 많이 간다 낚시터 타고. 저 끝에 사람 있네 바위. 저 사촌. 산림남. 산림남이라고. 거기 남아. 넣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제는. 열심히 안 하네. 엄마하고 여동생하고 가갖고 나왔다 애가 살림났네. 그러네. 그런 사람은 좀 이렇게 정제화된 사람이 아니라서 툭툭 한마디씩 하는 그런 게 되게 우리한테는 실감나고 좀 재미있잖아. 이렇게 의외로 인기